스토브가 동작하는 워크플로우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렇게 투두 시스템 스타트 링크를 했을 때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하나씩 살펴봤었죠. 이번에는 서버입니다. 그러니까 투두 캐시 서버 프로세스, 투두 캐시의 서버 프로세스를 호출하는 거예요. 이 호출했을 때 어떻게 동작되는지 같이 한번 보죠.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밥스 리스트에서 투두 캐시 방금 실행한 것은 이겁니다. 투두 캐시 서버 프로세스에 밥스 리스트를 넣은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걸 밥스 리스트에 담은 겁니다. 뭐 담아도 되고 안 담아도 되는데 일단 담아뒀어요. 나중에 쓸 일이 있어서. 자, 이렇게 했을 때 진행되는 걸 보시면은 먼저 비아 투플 키 여기에 호출되고 있어요. 보시면은 요거잖아요. 스타트 차일드를 실행하죠. 스타트 차일드를 실행하니까 여기서 새로운 차일드를 하나 만들면은 만들어진 PID를 여기다 담고, 그렇지 않고 이미 밥스 리스트가 이미 동작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럴 때는 여기에 리턴돼요. 여기 already started 이미 만들어서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있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PID는 기존에 있던 PID를 리턴하게 됩니다. 돌아가고 있는 PID죠. 그래서 그 PID를 담고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미 CPU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세스의 PID를 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죠. 그게 다이나믹 슈퍼바이저 스타트 차일드가 리턴하는 값입니다. 그죠? 자, 어쨌거나 얘는 뭘 하느냐니까 투두 서버에 투두 리스트 네임을 전달하죠. 투두 서버에 투두 리스트 네임을 아규먼트로 전달을 해요. 여기에 전달됩니다. 전달하면은 젠 서버 스타트 링크인 젠 서버에서 템포러리, 요 템포러리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서 투두 서버 네임 비아 투플 호출하죠. 그죠? 네임은 비아 투플입니다. 그래서 투두 프로세스 레지스트리 비아 투플을 등록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비아 투플을 호출하겠죠. 그러면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여기에 비아 투플, 비아 투플 키 여기에 호출되죠. 그래서 진행되는 내용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비아 투플 키, 이게 출력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키를 출력하죠. 그 키가 요 키예요. 밥스 리스트죠. 그런 다음에 이루어지는 건 뭔가요? 여기서 비아 투플에서 요걸 리턴을 하겠죠. 그럼 다시 서버로 돌아가서 비아 투플 전달 받았고, 그런 다음에 반드시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이니 프로세스를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니시 끝나야지 시리얼이에요.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게 되면 그 프로세스의 이니시 수로 완료되어야지 그 프로세스 다음 프로세스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 싱크로너스하죠. 그래서 starting to the server for name 여기에 출력된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름을 들어갔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OK 리턴하는 것은 OK 아톰과 둘 중에 하나를 리턴하게 됩니다. 이 둘 중에 OR로 되어 있잖아요. 먼저 얘가 true가 되면은 얘를 리턴하고, 얘가 false이면은 얘를 리턴하죠. 그죠? 그게 얘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OR 이걸 이름을 뭐라고 했었나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자, 둘 중에 하나 리턴하게 됩니다. 얘가 true면은 얘를 리턴하고, 얘가 false면은 얘를 리턴하는 것이 요게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먼저 to도 데이터베이스의 get name, 데이터베이스로부터 get name 해당되는 이름이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를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불러 데이터베이스의 get name 부분을 호출합니다. 이게 get이잖아요. 그래서 get 하면은 choose work key 지금 name이 전달되고, 그리고 name pops list라는 게 들어가겠죠. 이게 들어가는 것은 pops list가 전달되고, 여기에 choose work로 들어갑니다. choose work에 들어가서 이렇게 뭔가 1, 2, 3 중에서 숫자를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그 숫자를 to도 database work case에다가 key 전달하게 되죠. 키와 숫자, pops list 앞에 숫자, 나중에 뭐 이름이 1, 2면 2 이런 것들이 전달되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와 키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 워크 get을 호출하는 데 쓰게 되죠. 그럼 데이터베이스 워크 다시 get을 호출되는 부분이 어딘가요? 여기죠. get 하니까 젠 서버 콜 해서 처음에 워크 아이디와 키,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2가 되고 이게 밥스 리스트라고 가정합시다. 뭐 꼭 1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일단 2라고 하죠. 1, 2, 3 중에 하나니까. 다음에 밥스 리스트 Pops:Pops List 이렇게 전달됐다고 가정하죠. 그래서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뭐냐니까 지금 여기서 게시 와서 젠서버 콜 피아투프를 호출하죠. 피아투프를 호출하는데 호출된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그러니까 요게 먼저 출력되죠. 출력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출력되었고 그런 다음에 요걸 출력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는 게 뭐가 있나요? 비아투플로 건너가야 되겠죠. 왜냐니까 비아투플의 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세스 레지스트리에 이어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출력이 되죠. 그죠? 그래서 출력된 부분이 요 녀석과 요 녀석입니다. 얘가 키예요. 그죠? 키이고 그리고 여기 숫자 1, 2, 3, 4 있죠? 요게 워크 아이디입니다. 지금 그죠? 키하고 워크 아이디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번이네요. 1번이고 이 1번은 워크 아이디로 해서 여기 첫 단계에서 이렇게 1번, 2번, 3번 세 개의 워크를 만들었잖아요. 워크 아이디는 1, 2, 3이라고 하는 숫자가 할당되어져 있죠. 그리고 키는 뭐예요? 키는 밥스 리스트라든가 앨리스라든가 주피트라든가 이런 지금 우리 클라이언트의 투두 리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키, 개별 클라이언트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젠서버 콜할 때 여기서 젠서버를 불러들이죠. 불러들이는데 그 젠서버 프로세서 서버 프로세스죠. 서버 프로세스의 이름은 이렇게 결정이 돼요. BR2PAL WorkID. WorkID를 아규먼트로 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결정된 값이 요거예요. 그죠? 요 값으로 특정한 프로세스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서버 프로세서는 비교를 하시면은 서버 프로세서는 마찬가지 여기서도 뭐가 있나요? BR2PAL을 만들어내죠. BR2PAL을 만들어내는데 이때는 뭐예요? 워크 아이디가 아니라 네임으로 되어 있어요. 이 네임이 지금 키입니다. 다른 데서 네임 equal 키예요. 그러니까 키를 넣어서 비아투프를 만들어냅니다. 서버 프로세스와 데이터베이스 워크 프로세스 그죠?는 서로 다르고 그 이름을 지정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를 각 프로세스의 이름들 고유한 명칭을 만드는 방식이 비아투프를 이용하는 것은 공통적입니다만은 데이터베이스 워크의 경우에는 워크 아이디를 이용해서 만들어내고 그죠? 워크 아이디를 만들어낸 게 이거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요것도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 이것들은 몽땅 다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워크의 그 고유한 명칭이에요. 데이터베이스 워크 프로세스의 고유한 이름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근데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서버 프로세서의 고유한 명칭 비아투플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IO input을 안 해봤어요. 조금 있다가 IO inspect죠. IO inspect에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과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과 비슷한 형태의 뭔가가 나오겠죠. 앞에 B야 붙어서. 근데 이것과 똑같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특정한 프로세스를 선택을 하죠. 1, 2, 3번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1번을 선택하죠. 1번을 선택한 다음에 걔에게 지금 스토어가 아니고 get이죠. 여기네. 여기서 선택한 다음에 얘를 던져주게 됩니다. 던져주면은 얘가 이제 콜백을 호출하죠. 콜백 호출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핸들 콜 해서 get 키를 똑같은 거잖아요. get 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니까 여기서 get에서 젠서버 콜 했을 때 요걸 아규먼트로 전달하잖아요. 이 아규먼트로 전달하는데 이게 여기 핸들 콜에는 나타나지가 않죠. 그죠? 이게 여기는 없잖아요. 없는 이유가 지금 얘는 젠서버에게 주는 거예요. 젠서버에게 내가 어떤 프로세스를 쓸지 지금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 워커 중에서 어떤 것을 쓸지 결정하기 위해서 젠서버에게 주는 것이고 요거는 뭐예요? 얘는 내가 썰 젠서버가 불러들일 콜백에게 아규먼트를 주는 거예요. 그죠? 콜백에게 키. 이 지금 키 같은 경우 밥스 리스트가 되겠죠? 그럼 밥스 리스트가 전달될 것이고 그러면은 핸들 콜에서 해당되는 파일을 불러와서 보여줄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밥스 리스트가 없잖아요. 처음 하는 거니까. 처음이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럼 nil을 리턴할 거 아니에요. 그죠? nil이 리턴되면은 그럼 서버에서 이게 nil이 된단 말이에요. nil이 되니까 요것을 new, to do list new, 새로운 것을 만들어라 라고 되는 거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이 전체 약간 이게 조금 복잡하게 꼬여있다는 느낌이 살짝 들 수가 있는데 이게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굉장히 익숙해져야 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다른 부분을 조금 더 지금 이 주제입니다. 같은 주제인데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